3월 20일 수요일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소비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의식주, 고소득층은 여가와 교육 부분의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아주경제 지면에 오른 소식 함께 보시죠.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10조 원대의 추가 경영 예산 편성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키프로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에만 한정적으로 세금을 부여하기로 해 뱅크런 우려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달 1일 10시부터 선후불 이동통신 서비스 간 번호 이동이 가능해져 선불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교통 편의 불편에 쉽게 가지 못했던 중부 내륙권 백두대간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B트레인, O트레인 등의 열차를 제작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세계 인재개발원 주변 땅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의 알박기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 가구와 1인에서 2인 가구가 증가하자 이에 따른 소형 가구 특화 설계가 인기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60%가 자녀의 새학기 준비 비용으로 60만 원 이상을 지출해 학부모들이 새학기를 맞아 경제 부담을 느낀다는 기사입니다. 이강덕 전 해양경찰청 청장의 선행이 화제입니다. 이 전 청장은 10개월 동안 모은 7,030만 원을 퇴임과 함께 해경에 기부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아주경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